할아버지,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? 이게 허리 아플 때, 다리 부었을 때 이거 이렇게 뒤로 허리 탁 받치고 자면 하나도 안 아프다. 너 이거 한번 해봐라, 자. 자. 와, 너무 큰데? 아니, 무조건 몸이 편해야 돼, 응? 이거 하고 있어? 그리고 이거 약인데, 아이고, 이거 뭐 이렇게 많냐, 이거. 저 약사님 이거 어떻게 먹느냐고 다 적어주셨어. 그러니까 네가 천천히 읽고 그러고 먹어. 괜찮은데? 저도 영양제 다 먹는데. 그걸 잘 먹었으면 이 사다리 나냐, 이거. 지금 어때? 안 아파? 네, 안 아파요. 아이고, 이놈아. 이 조그만 놈이 애를 가져가지고 이게 참. 아니, 지혜비도 크고, 응? 애미도 뭐 그만하면 괜찮은데 너 왜 이렇게 작고? 배만 볼록해가지고 그냥 살점 하나 없이. 그렇게 잘 먹은 거 그거 다 어디 갔냐, 너? 애기가 다 먹나 봐요. 웃음이 난다, 그래. 식구들 다 까무러치게 해놓고는. 응. 왜? 아니, 나 지금 못 간다니까, 이치. 뭐? 야, 그 3시부터 해야지, 자식아. 그거. 아, 이제 3시부터 해, 응? 통화 나중에 하자. 그래, 이따가. 어, 그래. 할아버지, 어? 바쁘시면 가보세요. 저 괜찮아요. 금인서도 있고. 예, 제가 옆에 있을게. 그, 아니, 근데 이놈 어디 갔어, 이거? 아, 허니야? 어. 학교 갔어요. 수업 끝나고 바로 온대요. 네? 공부 또 해야지, 그래. 어. 무조건 친정이다, 응? 마음 편한 데는 친정이 최고야. 너 애 낳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, 그냥. 그래, 하늘비, 일하고 올게. 네, 응. 안녕하세요.